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시가 걷고 싶은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밝힌 걷고 싶은 도시의 핵심은 15분 내에 문화와 생태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생활권 구축. 김 시장은 이를 위해 우선 대중교통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버스 등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현안인 7호선 복선화와 8호선 의정부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GTX-C 개통에 맞춰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의정부역 주변 환경도 개선합니다. 2028년에 개통이 됐을 때 우리 의정부역과 경쟁의 상대는 창동역이 될 겁니다. 창동은 지금 대규모 수조로 투자하는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정부역과 5분 거리에 채 안 됩니다. 우리 준비하지 않으면 전부 거기 빨려 들어갈 겁니다. 이뿐 아니라 추동 근린공원과 자일산림욕장 등 지역 공원은 확대 조성하고 지역 주요 하천도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하천변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청보리밭 등 사계절 생태 군락지도 만듭니다. 수수하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편안한 컨셉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보리를 심어본다든지 메밀꽃을 심어본다든지 올 봄에는 아마도 수레국화가 중랑천에 만발하게 될 것이고요. 훨씬 더 자연의 일상적인 숲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를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김 시장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에는 이중섭, 김환기 등과 함께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인 장욱진 화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있는데요. 장욱진의 작업실이 과거 양주군에 속했던 인연으로 마련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입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 전시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호랑이가 산속에 누워 편히 쉬는 듯한 모양의 하얀 건축물. 장욱진의 대표작 호작도를 모티브로 설계된 장욱진미술관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문을 연 뒤 장화백의 작품을 포함한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기획 전시가 50회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세미나를 여는 등 당대 미술과 작품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유족, 미술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미술관이 걸어온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개관한 이래로 올해 3월까지 관람객 65만 명이 찾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대표 미술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지난해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술관에서는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2년 뉴욕 출판사 리미티드 에디션스 클럽이 발간한 장욱진 화백의 대표작 판화집 골든아크에 담겼던 작품 전시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스 클럽은 한국의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작가로 장욱진 화백을 선정하고 그의 작품 12점을 화집에 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닌 서구의 시선이 본 장욱진 예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전시를 했고요. 책을 위해 선별된 장욱진의 유화, 그리고 그 유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판화, 그리고 판화의 틀, 뭐 인쇄본 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65만 명이 찾으며 한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양주시는 앞으로 장욱진 예술의 글로벌화를 위해 차별화된 연구와 작품 전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27일 연천군 신서면 대강리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2대와 인력 14명을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불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부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이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부모이며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쌍둥이든 다태아인 경우 태아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은 최초 신청 월부터 2년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전세는 7억 원 이하, 월세는 2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공무원 신상 정보와 악성 민원글을 올렸던 민원인 두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40대 남성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포시 공무원 A씨가 사망하기 전 온라인 카페에 A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A씨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 구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달 5일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2%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17개 시도 중 서울이 3.25%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대구는 지난해보다 4.25% 감소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기와 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2.21%와 1.93%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지자체나 공기업이 재개발 조합이 짓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7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선정하는 현행 표준 건축비 기준이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기업의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기준이 바뀌면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향에 따라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할인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청년 할인에 추가로 포함된 35세에서 39세 연령층의 차량 보유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기후동행카드 도입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할인을 받으면 6만 2천 원 일반권을 12% 저렴한 5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이 되는 연령층은 청년 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 사업 기간인 6월 30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12%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내 기업의 취득세를 75% 감면합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는데요. 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인데요. 도내 지정 가능 지역은 김포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 수 있는데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올해 1분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1분기 물동량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87만 48 TEU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1분기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입니다. 이전 역대 최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1년 1분기 83만 1577 TEU입니다. 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한 대분입니다. 올해 1분기 물동량은 수출 42만 8564 TEU, 수입 42만 6176 TEU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6%씩 증가했습니다. 환적 물동량은 3878 TEU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 상대국인 대중국 교역량이 50만 1904 TEU로 7.3% 늘었고, 대만 24.5%, 말레이시아 27.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천시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가할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골목형 상점가 내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 등인데요.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0%는 해당 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회가 자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공중화장실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정과 상점가는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 신청 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해당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에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옥내 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 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송도시대를 마감하고 원도심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인천시 중구 내항 8부도에 위치한 상상 플랫폼으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옥 이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것으로 공사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상 플랫폼은 1978년 건립된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한 인천 최대 규모의 해양복합문화관광시설입니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기능이 나눠져 있으며 사적 공간에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체험관과 인천 AI 교육센터, 아트 갤러리, 카페, 베이커리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또 공적 공간은 다목적 홀과 지역 공방, 사무공간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공사에 송도 컨벤시아 사업단과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제외한 14개 팀이 근무지를 옮겼으며 상상 플랫폼에는 약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올해 직원 신규 채용이 끝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연천군과 포천시를 방문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방향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폐수를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남동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검출된 도금 업체와 금속 표면 처리 업체 등 31곳, 대기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온 4곳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